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 오늘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엄청 뜨겁죠. 삼성전자, 10만전자 뭐 이 얘기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대외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반도체 관련된 갈등, 또 그 틈에 끼어서 우리나라 어디로 가나 이런 걱정 뭐 다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가장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 시장을 보니까 삼성전자 뭐 엄청 이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는 좀 이렇게 좀 뒤처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았는데요. 그런 상태고, 또 실적 발표도 금방 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로도 또 국내 최고의 분석을 하셨었는데. 네. 뭐 증시에서 영원한 성장산업도 사양산업도 없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전형적인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인데, 그래서 최근 한 1년 반 동안 힘들었죠. 그래서 반도체 이제 봄이 온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실적이 답을 줘야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아마 반도체 봄에 그 이미 하이닉스가 먼저 시그널을 줬고, 아마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턴하러 한다는 걸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 예측이 다 다르긴 하지만, 뭐 매출로 봤을 때 한 70조 분기를 좀 넘고, 이익도 이제 한 5조 정도? 뭐 그 정도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2023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년 반의 하강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22년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14, 5조 정도 이익을 내요. 그래서 지금 한 5조 낸다고 하는 것은 뭐 전성기로 생각하면 아직 이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봄이 왔는데 봄이 아직 시작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네요. 그 SK하이닉스도 최근에 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거 인공지능하고 연결해서 많이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매출액 비중은 뭐 HBM이 크지 않은데요. 네네네. 그래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재료가 필요하죠. 거기에 이제 HBM의 최대 수혜자라고 하는 이제 하이닉스가 등장하게 된 것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D램 경기의 턴어라운드. 거기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가전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탄력이 좀 떨어지죠. 그 대신 이제 하이닉스는 뭐 메모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D램 경기에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D램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낸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다가, 이게 최근 뭐 한 3개월? 이제 특히 이제 낸드 같은 경우가 적자가 크게 많이 났었는데, 이게 한 달, 뭐 한 석 달 사이에 한 30%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삼성이니 뭐 이제 이런 메이저들이 2분기에는 더 올리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제 그게 선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게 그 낸드도 인공지능 서버용 낸드 메모리가 굉장히 수요가 뭐 많아진다는 얘기도. 그래서 이제 지금 HBM이, D램이 가장 많이 이제 들어가고, 물론 이제 뭐 그 고성능에 많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수요는 이제 첫 번째는 감산한 게 있고요. 네네. 그래서 업체들이 감산을 하는 것에다가 또 이제 수요자들도 이 재고를 많이 가져가면 그게 다 이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계속 줄여가지고 이제 바텀까지 왔고, 그래서 재고가 거의 최저점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조금만 좋아져도 이제 재고를 채워놔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재고를 채우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재고를 채우는 것이 돈이 되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계속 손실이지만 올라가면 계속 사야 되는 주식하고 비슷한 그런 메커니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낸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재고 보충,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이라 봐야 되고, 본격적으로 그 수요가 좋아가지고 이게 간다? 그건 조금 이제, 물론 수요가 뭐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작년 4, 4분기부터 좋아지긴 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이제 성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고 충당 다음번에 나타나는 것은 그룹 기업들이 필요 없는 재고를 충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순으로 보면 감산, 그 다음에 이제 재고의 저점, 그 다음에 재고 보충, 그리고 수요 증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4단계 중에서는 지금 한 2단계 정도 들어온 것, 이제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반도체를 보셨으니까 또 그 사이클이 사실은 굉장히 규정력이 크군요. 이게 어떤 AI 칩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는 하지만 당장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거는 메모리 그렇습니다. 반도체 뭐 사이클. 증거도 네. 그렇고 네. 이게 실리콘 사이클이 아주 재미난 게 그 미국의 대통령 사이클하고 올림픽 사이클하고 세 개가 항상 일치해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1년씩 밀려서 이제 서로 어긋나긴 하지만 그 4년 주기로 보면은 지금까지 뭐 한 40년간 그 트렌드에서 보면 크게 봤을 때 4년 주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지만 지옥일 때 뭘 사라고 그러는데 지옥일 때 손이 안 나가죠. 그래서 작년 뭐 중반만 해도 반도체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 1년 반 전을 앞을 생각해 보면 모든 애널리스트가 슈퍼사이클이다. 뭐 이제 반도체 코로나인데도 불황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나 지금 보면 그 4년 주기 사이클은 아마 상당 기간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래 지켜보면 4년 주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 아,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금 얘기를 넓혀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3월 반도체 수출액 보니까 굉장히 많이 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계속 반도체 수출 망가진 거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시 이렇게 업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럴 때 예전에 일본이 보면은 어떤 총리가 자기네가 신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보면 한국은 반도체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그렇고 무역수지 적자도 그렇고 대중국 수출도 그렇고 이게 반도체 수출 늘고 반도체 가격 올라가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메모리 쪽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메모리는 이제 가격이 정말로 이제 천당과 지옥사를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은 우리가 전 세계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마켓 쉐어를 거의 한 75%에서 80%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D램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을 때 그 한국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그래서 아마 1, 2월 달 뭐 지금 그 3월 달 통계를 보면 우리 D램 수출이 60%씩 늘어나요. 그래서 60%라는 게 뭐 세계 평균 성장률이 3%고 한국식 GDP 성장이 1%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률을 가는 것은 이것은 이제 한국이 가진 그런 특성, 그래서 이 계곡과 어떻게 보면 산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에서 가장 D램이 그런 변곡점이 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지옥의 사이클은 지나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에 이제 지금 들어온 것이 아마 뭐 정말 삼성전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3전이 아니라 10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클 산업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의 특성을 우리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근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우리 대표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사실 메모리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AI 시대, 칩 시대에 대비를 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AI 칩 중에서도 이 메모리 HBM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특히 뭐 뒤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전 소장님께서는 예전 같은 강도로 다시 좀 사이클 타고 복귀할 거다 이렇게 그거는요. HBM은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90% 공급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삼성이 하이닉스보다도 이제 조금 늦었다. 이제 그게 이제 판단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보다 선발로 이득을 보고는 있지만 그 점유율로 보면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거의 비슷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은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엔비디아에 이제 납품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이닉스가 들어가죠. 엔비디아 이외에 다른 이제 분야에는 삼성이 이제 주로 많이 넣죠. 그러다 보니까 HBM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아마 뭐 50대 40, 45대 45 뭐 그런 정도로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나고 대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삼성은 또 반도체도 보면 이제 파운드리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탄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게 삼성이 뭐 치명적으로 이게 큰 사고를 쳤다든지 뭐 실력이 없다든지 끝났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자기 비하가 심한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게 메모리 쪽에서는 부동의 1위가 이제 한국의 삼성이고, 대신 지금 이제 AI 쪽에서 얘기를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AI가 메모리 없이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반토막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네. 우리 하이닉스가 독하게 마음 먹고, 네. 지변 공간 안에 버리면 그, 네. 엔비디아 칩은 돌아가지는 않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그러면 엔비디아는 D램 만들 수 있냐? 지변 만들 수 있냐? 또 TSMC는 이제 메모리 만들 수 있냐? 그러면 이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이 뭐 시스템 메모리를 못한다, 시스템 반도체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 지금은 네, 네. 그 모든 반도체를 다 할 수 있는 기업도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걸 이제 더 강하게 해서 다른 것과 시너지를 내고 이제 바틀을 치는 것이지, 미국도 그러면은 왜 그럼 미국은 HBM을 못하냐. 그래서 그러고 이제 파운드리를, 그 반도체를 미국은 못 굽는단 말이에요. 전부 대만한테 주는 건데, 그러면 미국은 D램도 제대로 못하고 파운드를 못하고 미국은 끝난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를 좀 독보적으로 가면 그러면 뭐 그 될 건데, 대신 그걸 자꾸 이제 주가 측면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나 주가는 뭐 산보다는 강아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아지가 먼저 갈 때도 있고 뒤에 갈 때도 있는 것이지 항상 똑같이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이번에 강아지는 좀 뒤에서 오는 느낌?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특히 미국하고 대만이 먼저 가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형국? 이제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 외국인들의 이제 선호도가 우리가 좀 떨어지고, 또 최근에 우리가 뭐 이제 그 기업 가치를 올리고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그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방법은 바로 성장률이죠. 이제 뭐 한국이 작년 1.4% 성장했는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돈은 반대로 흐르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러면 1.4% 성장하는 나라에서 돈 빼가지고 세계 평균이 3%인데 3%가 높은 나라에 가서 투자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제 세계적인 뭐 실력을 갖춘 기업도 이게 그 나라 전체의 그 성장률로 봤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측면에서 놓고 이건 소외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미국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 가고 나서 계속 갈까? 또 이제 금리 내리면 진짜 경기 나빠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가 이머징 마켓으로 또 이제 미국 이외 시장으로 돈이 지금 흘러나가는 그 일본이 먼저 이제 대상이 됐고 한국도 이제 흘러서 들어오는 거죠. 그 타이밍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드러나는 식이 보여지는 게 지금 우리 이제 뒤에오던 강아지가 이제 달려오는 그런 형국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메모리 반도체도 충분히 AI 시대에도 중요하고 계속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럼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도 못하는 걸 우리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점유율이 이게 75% 80%를 간다는 것은 이건 당구 내리는 우리가 그런 아이템을 가진 적도 없고요. 뭐 삼성 하이닉스 합쳐서 그런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 네. 그래서 지금 뭐 70%를 어떤 산업에서 한 나라가 생각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나 인텔 같은 그런 이제 CPU라든지 OS에서나 한 나라가 70% 차지하지 뭐 그 테크 산업에서 70%를 한 나라가 차지하는 거는 뭐 한국이 지금 D램 같은 경우 자랑할 만하죠.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말씀을 넓혀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걱정이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가 막 옥신각신하면서 계속 미국에서 이 자기 나라 투자하라고 그러잖아요. 칩스법이나 IRA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삼성전자가 거기 투자하면은 또 중국에서는 뭔가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는 건 아닌가요? 저는 꽃놀이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중국의 생산 캐파를 많이 늘리지 못하게 한 것 자체가
의도하지 않게 공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작년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네. 반도체 공급량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더 질렀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됐죠. 아.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미중의 전쟁에서 그 긍정적인 효과는 이게 과도한 어떻게 보면 공급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제도 장치가 마련됐다. 표현 좀 이상하겠지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싸우지만 그 수요가 제로되냐 이건 아니에요. 미국도 핸드폰 계속 만들어야 되고 중국도 계속 핸드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없어지거나 수요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 D램은 우리 한국의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든 말든 간에 이거 없이는 이제 IT 기기를 못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면은 끝이 없는 건데 그놈 둘이 싸웠을 때 상대적으로 싸우다 보면 서로가 너 내 편 해라 이러는 이제 콜이 들어오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상황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우리 둘 싸우는데 우리가 터져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돈을 지금 뭐 7조, 8조 원을 그냥 날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미국한테서 그렇게 7조, 8조 돈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중국이 다 공장 뭐 이제 별 볼 없으면 나가라 투자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재벌 와서 투자해주고 투자한다고 그러면 땅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뭐 모든 조치 다 해줄게 하는 게 우리가 최근 30년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뭐 중국은 모든 거를 다 이제 내줄 그럴 태세까지 왔죠. 아 지금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미국이 브로킹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반도체 국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죠. 우리는 이제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1등하고 2등하는 나라들 사이에 낀 13등하는 나라가 너무 잘난 척하면 터지지만 지금 반도체라는 품목을 놓고 보면 적어도 이제 중국이 제품의 국산화, 그다음에 장비의 국산화, 그리고 미국이 파운드리에서 이제 3나노를 하기 전까지는 한국은 뭐 양쪽한테서 다 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그 강대국의 싸움에서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뭐 미국의 동맹에서 빠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이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 3년간 미중이 기술 전쟁하면서 미국이 우리한테 뭐 동맹에서 뺀다는 얘기한 적이 있냐? 중국이 이게 미국 편에서는 반도체 이제 생산 국가라고 해가지고 보복한 적이 있냐? 그럼 없어요. 없는 이유는 둘 다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데 절절히 원하지만 갖고 있지 않는 게 우리한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제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다른 것에서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로 놓고 보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이게 보복 또는 이제 뭐 반중 정서? 이런 측면으로 보다가 보니까, 그럼 우리가 더 실리를 많이 챙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못 챙기는 이제 그런 이제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미국처럼 투자하면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이제 5나노, 3나노를 하지만 얘들은 14나노 정도만 해도 법인세를 100% 10명 깎아준가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이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뭐 미국이 지금 한 60조, 66조 들여가지고 보조금을 주지만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그 60조 가까운 돈을 이미 기업들한테 보조금 줘가지고 뭐 실력은 떨어지지만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뭐 D램도 만들고 있고 낸드도 만들고 있고 뭐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뭐 반도체 굴기 끝났다, 뭐 미국이 저거 봉쇄해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건 완전 넌센스고요. 이미 뭐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탑10 안에 지금 중국 회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미국은 60조 이상, 66조 이렇게 보조금을 뭐 칩스법 해서 이제 나눠주고 있고 삼성전자단 7, 8조 원 정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됐고 이렇게 중국은 지금까지는 자국 기업 중심으로 그래도 60조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보조금을 주어 왔는데 또 뭐 법인세 면세라든지 또 그런 보조금들을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들어가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만약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네. 뭐 미국보다 더 파격적으로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한테서 지금 보조금 네. 받았기 때문에 네. 중국에는 애초부터 할 수가 없게 되죠.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죠.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되죠.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아까 꽃놀이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꽃놀이도 이렇게 꽃놀이패가 있어도 잘 활용해야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따 꼭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 접근해 가야 됩니까? 그거는요. 패는 까면은 그게 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패는 계속 자기가 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뭐 세계에서 1등 한다, 뭐 HBM에서 무슨 90% 한다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이빨 안 불고서 이걸 국산화하려고 지금 쫓아 들어왔다는 거죠. 네네네. 그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기술이고 일본 갔다가 한국에 온 거고 우리도 뭐 국산화하고 처음엔 베꼈고 벤치마크 했고 이제 국산을 한 거지만 근데 지금 미국이 다시 자기네가 국산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은 이건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이제 나서가지고 목숨 걸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5천만 이제 인구에 어떻게 보면 GDP 랭킹 뭐 12, 13위 하는 나라가 이제 국산화해서 만들었는데 GDP 랭킹 2위에 인구는 우리보다 28배 많은 나라가 악심 먹고서 이거 하나만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거 못 개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사실은 미중의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터지냐, 뭐 못 파냐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빨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파운드리하고 예를 들면 메모리를 캐치업 하냐를 두려워해야죠. 네. 그럼 우리로서는 이제 얼마나 더 앞으로 나가냐. 그래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 이제 유혹하고 돈 주겠다고 그러고 이러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이제 미국이나 뭐 중국보다도 한두 단계나 세 단계 계속 앞서 나가야만 이 페이스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유지를 못하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뭐 한국의 한중관계, 한미관계는 끝난다. 그 한중관계, 한미관계 수명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명하고 똑같이 간다, 이제는. 아.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 그렇지만 역대로 우리가 1980년 이후로 한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방문을 했지 미국 대통령이 왔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 달도 안 돼서 쫓아왔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 왜 왔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우리한테서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미중 관계에 있어갖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동맹에서 이제 좀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않은 두려움? 또 우리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이 두 가지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계속 쫄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반도체라는 뭐 앞으로 세상을 뒤바꿀 AI의 주축이 되는 반도체를 놓고 보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패기도 어렵고 함부로 다르기도 어려운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외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조금 자신감을 갖고서 이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뭐 우리 언론에서 보면은 한국은 뭐 시스템 반도체가 3%밖에 안 돼가지고 뭐 희망이 없고 뭐 삼성이 헤매고 무슨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수없이 쏟아지지만 아니 그러면 외국인들은 바본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게 외국인은 먼저 팔고 나가죠. 삼성이 정말 힘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자기 비하나 자신감 결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우리를 원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는 거는 좀 새로운 생각이셔서 너무 잘 배웠습니다. 혹시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중국에 들여가는 거를 계속 제한을 하다가 약간 풀어줘서 삼성전자 시안 공장 같은 경우에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었고 투자 가능했다 이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완화보다는 빠뜨친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다 250억 불 가까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공장을 지어주는 건데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에 짓는 게 뭐 의미도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 이제 공장 지으면서 보조금 받는 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은 정부 접근 것. 그래서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라인 한번 보자 그러면 다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정보 포함한 세부 영업 관한 정보도 일정한 간격으로 레포트를 해야 되고 네. 그 얘기는 결국은 이게 기술을 다 보여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는 기술을 본 정부가 그 데이터를 자기만 이제 개인정보 비밀 보호법에 의해서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혼란 빼가지고 미국 기업 인텔이나 마이크론에 주면 어떡하냐. 네, 그렇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가 보조금 이제 쥐꼬리만큼 바꿔서 기술을 혼란 털리는 소위 말하는 기술 강도한테 기술 거지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정치적 외교적인 압박 때문에 공장을 짓는 흉내는 내지만 시간을 끌어버리는 거죠. 빨리 안 짓고 계속적으로 딜레이를 시키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이제 빠른 첨단 반도체 미국 내 내재화는 굉장히 더뎌지고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으로 쓰기 위해서 보조금을 500억 불 줄게. 네. 뭐 이런 기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모리에서 중국의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스톱시킨다고 하면 이제 한국으로서는 손실이 크니까 그리고 보조금 받으면 중국에 더 이상 투자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늦추든지 아니면은 이제 확 줄여버리든지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근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지금 있는 이제 디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미국의 국방에 위협이 된다는 건 아니고 범용이니까 그거는 이제 특별히 허용을 해준 거죠. 눈 감아줄게.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걸 완전히 네. 자유롭게가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기준을 완화했다 이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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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공장 가동을 당기거나 또는 그것을 이제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브를 준 정도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꽃놀이패를 가지고 약간 협상의 이 묘를 살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우리로서는 네. 뭐 다행이죠. 그러나 이게 원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미국이 뭐 항상 그렇잖습니까. 내로남불이죠. 뭐 다른 나라가 보조금 주고 이러면은 그건 WTO 제소해야 되고 공정 경쟁의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네. 미국은 500억 불씩 보조금 줘도 네. 괜찮다. 근데 이유는 뭐냐? 경제 안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이 하면 경제 안보고 다른 나라가 하면 이건 WTO 위반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뭐 강자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룰은 그런 건데 우리로서는 뭐 그 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 실리를 챙겨 먹는 데 가면 되죠. 미국이 보조금 뭐 거기에서 우리가 받고 또 중국은 수요가 크기 때문에 또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더 신뢰를 챙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외교죠. 그래서 뭐 이 왼발 잘 쓰는 사람이 왼발로 공 잘 넣는 거 그럼 선수는 맞죠. 그러나 고수는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왼발도 잘 쓰고 오른발도 잘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쪽 편에 서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조금 낮은 수고 이제 양쪽에 싸울 때 양쪽에서 다 이제 우리가 이득을 챙겨 먹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외교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기업은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룸을 만드는 것들은 이제 국가나 정책이 외교가 이제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아주 명쾌하십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좋아지고 주가 오르는 것은 반도체 사이클 덕이고 반도체 사이클 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국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75%, 80%까지 갈 정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을 벌여도 우리가 좀 협상력을 가지고 중간에서 취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장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보면 야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보시면 그거 아니고 1980년 이후에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이 4년 또는 4년 플러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로 항상 이렇게 오는 거죠.
보는 건데, 이제 한 4년의 사이클만 놓고 보면 꼭 죽을 것 같고, 또 천장이 없을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림픽, 대통령 선거, 그리고 반도체, 네. 이것은 항상 같이 간다. 그래서 네. 뭐 금년에 미국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선거가 있는 날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아. 반도체 투자는 네. 좀 뭐 아이러니하지만, 그 올림픽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같이 투자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꿀팁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하고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얘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시진핑과 바이든이 통화했다 이 얘기하고 이스라엘과 네타냐후의 얘기 네. 그리고 푸바오 얘기 푸바오에 예. 얽힌 외교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좀 두 개 하기 바빴는데 오늘은 세 개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달려봐야 되겠는데요. 네. 바로 달려보죠. 네. 그럼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통화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한 거죠. 네, 사실 어제 이제 속보로 떴던 내용이라서 오늘 갑자기 추가된 이슈이기도 하죠. 우리 네. 이제 그 끝내주는 경제에서 바이든과 시진핑 주석이 어제 무려 1시간 45분이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해봤자 1시간 정도거든요. 그런데 정말 할 얘기 다 했다는 거겠죠. 1시간 45분이면 그래서 뭐 이제 물론 이제 통역 시간이 있어서 한 절반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1시간 45분 굉장히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웬만하면 다 했다. 그러니까 중간 점검 상황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간 점검은 지난 1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상회담 바로 전날 기후 관련해서 미중 간에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했고 정확히는 샌프란시스코 아니라 그 서든랜드인가요? 하여튼 네네네. 그때 선언을 했고 그 다음 날 정상회담을 해서 지역 문제 그리고 뭐 양자간 문제 글로벌 이슈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4월 2일이니까 한 3, 4개월 지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나왔어요. 이슈들 뭐 지금 생각하시는 그 진행자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모든 얘기가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뭐 글로벌 이슈 먼저 할까요? 글로벌 이슈는 당연히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랑 그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해서 특히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그거 멈춰라라고 이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예상 가능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이제 지역 이슈가 굉장히 민감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역 이슈는 타이완, 뭐 대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장 핵심이 첫 번째 레드라인이 대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레드라인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제 대만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권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생각하시는데 올해 초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었잖아요. 총통 선거가 있어서 이제 라이칭더 총통이 승리를 했고 네, 네, 네. 그 바로 직후에 나왔던 백악관의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였어요. 네. 네. 그게 네. 가장 중국에서 원하는 이제 답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만의 표현에 있어서 네 가지 수위가 있는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두 번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세 번째는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 네 번째 우리 대통령이 즐겨 쓰시는 말이죠. 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제 가장 하수들이 한 얘기를 네.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현상 변경 반대한다 얘기했다가 조금 분위기 봐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면서 수위 조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지난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발언이 백악관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었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어제도 그 맥락에서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외교부가 발표하는 거랑 저쪽 그 중국 측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상대국에 발표하는 게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물론 네네. 이제 선언문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해서 콤마 하나까지 모든 것을 이제 다 하지만 일반적인 각각 스테이먼트 내놓을 적에는 자기들한테 조금 유리한 걸 더 강조해서 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은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네네. 한 24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지역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중국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양자가 되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 있죠.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AI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아, 펜타닐, 마약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펜타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이슈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반도체에 대해서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은 어저께도 그 통화에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아니, 당신들이 사실은 무역 장벽을 쌓고 있고 원활한 무역을 이제 방해하고 있고 대중국에 대한 제재 목록을 더 길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제 화풀이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선호하지만 미국의 안보에 저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뭐 한마디로 유출시킬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외교 문서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라는 표현을 가끔 쓰실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자주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좀 분위기 화기애애했으면 정말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그냥 건조하고 무미건조하면서도 뭐 기분이 특별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딱 이 정도가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적인이라는 단어 들어가면은 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구나, 막 이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기술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외교부에서 표현을 하는데, 백악관도 그렇고 candid and construct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 근데 한국 외교부에서도 건설적인 대화했다고 하면 뭐 그냥 대면 뭐 할 얘기 했어,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외교적으로 쓰는 그 특정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첫 문장을 찾아봤죠. 도대체 어떤 단어를 썼을까 했더니 그냥 지난해 11월 달 딱 그 분위기에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관계가. 캔디드 하면은 좀 싸움, 약간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캔디드 솔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해서 이견이 좁혀지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 대만 문제 거의 막 멱살 잡듯이 사실상 싸우고 있는 거고,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제 화를 냈으니까, 사실 불만을 표출했으니까 정확히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썼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화기애애할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단어를 쓸 수 없었고. 그래서 1시간 45분 동안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다 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한국 반도체 기업들 미국에 투자하고 물건 팔려면 중국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고 있어서 그게 완화되지 않나고 이렇게 좀 귀를 쫑긋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그린라이트는 없네요, 현재로서. 일단 그 작년에도 그렇지만 뭐 상무장관, 재무장관, 뭐 국무장관 다 중국에 한 번씩 갔잖아요. 이번에 그 제니 옐런 그 장관이 이번 주에 갑니다. 3일부터 9일인가 하여튼 간다고 하니까 오늘이 3일이군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며칠 동안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그 카운터 파트너랑 만나겠죠. 그래서 이 공급망 문제나 아니면 양국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 제니 옐런 장관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국무장관 블링컨 장관은 이제 몇 달 안에 다시 또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화 빈도가 높아진다는 건 그래도 청신호죠, 외교 관계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요구했니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순서를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통화라고 합니다. 바이든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원래 급한 사람이 먼저 전화하잖아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중국과 뭔가 이게 긴장 수위를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매니지에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시진핑이 전화를 했을 리는 없는데,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바이든 대통령이 했고. 그래서 그러면 약간은 기대를 해도 되지만 아직 정확히 알긴 어렵다. 양쪽 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왜냐면 시진핑이 싫어하면 또 그만이었는데 양쪽 다 필요했으니까 만났을 거잖아요, 전화로라도. 그러니까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 들어간 것 같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버블부터 경제 이슈도 그렇고, 특히 이제 MZ세대들 뭐 청년 실업률도 높다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중국의 그 불법 이민자들이 10배 이상 늘었어요. 중국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불법 이민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 10
2월 한 달만 해도 몇천 명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1년 전에 비하면 몇백 명 수준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계속 불법적인 이민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일종 망명 신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더 이상 시진핑 시대에 못 살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간 중산층 혹은 그 중산층 밑이지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배면 숫자가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경 문제도 있는데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이민 문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망친다는 건 그날의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이민 문제만 보더라도 아, 중국 상황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예,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무려 1시간 45분 통화를 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그래도 약간 미중 간의 그동안의 갈등을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네. 조금 더 높아졌다. 양쪽 다 네. 지금 싸울 수 있는 세력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 얘기로 넘어가도 돼요? 아, 네네. 네. 네, 그러시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량으로 팔았다 이런 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절대량이 있고 예, 승인이 필요 없는 이제 그 기준선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승인을 받는다라는 게 아마 뉴스의 핵심이겠죠. 네, 그만큼 네.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고 내용을 봤더니 미국산 전투기 F-15 50기 등등 해가지고 최소한 24조 원 정도 되는 무기를 판매할 예정이고 그 정도 되는 양이면 이제 그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 CNN 보도였는데 의회 승인이 곧 이제 승인 요청을 할 거라고 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뉴스를 쭉 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0월 7일 이후에 무기를 전달한 것만 한 100여 차례가 된다고 해요. 뭐 폭탄부터 탄약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네.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일정 양을 넘지 않아서 그냥 이제 백악관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국방수권법인가 했던 관련법이 있지만 그 긴급명령 을 통해서 그냥 사실 이제 우회로를 찾는 거죠. 긴급 명령이라고 해서 역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뭐 100여 건이 된다고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은 이제 워낙 큰 액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논쟁이 굉장히 뜨거워지겠죠. 네,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도.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한창이고 또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좀 휴전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또 무기를 판매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완전히 지금 오른팔과 왼팔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네. 그 유엔에서는 뭐 휴전,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뭐 다르긴 하지만 즉각적인 휴전을 얘기한다. 뭐 전쟁하지 말아라. 가자지구에 민간인들 보호해라. 950분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무기를 지원하거나 혹은 팔고 있으니까 완전히 어긋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갈피를 못 잡고 있구나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대책이 없을 수 있나 싶긴 한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유권자 눈치를 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유권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틱톡을 보고 자란 혹은 자라고 있는 그 젊은 세대, 뭐 미국의 또 MZ 세대 이런 쪽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연민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미시간에서 아랍계 미국인들이 굳이 맞아요. 가서 네, 네, 네. 뭐 10만 명 이상이 11%나 됐죠, 네, 11% 그랬죠. 정도 됐죠. 그래서 10만 명 이상 반대 의사를 굳이 가서 밝힌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원하지 말아라는 그 표심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이제 특히 이제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어떤 이해관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익 단체들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휴전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무기를 팔고 있고 이렇게 대책 없는 수를 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반전 여론은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시위도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고. 숫자가 네, 굉장히 많았죠. 이번 뭐 10만 정도가 모여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10만 명이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50만 명 그렇습니다. 시위한 셈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모여서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뭐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이어졌고, 뭐 일부에서는 이제 폭력 사태도 뭐 발생했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국가에 이렇게 이머전시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묘하게 정말 끈끈하게 단합하잖아요. 그때는 네네. 뭐 이제 피하 구분 안 하고 무조건 단합을 하는 것이고 초반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였죠. 그리고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실제 전쟁을 하겠다고 자국의 이스라엘로 입국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한계에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자지구에선 거의 막 50%가 아사지경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 사람들이 너무 처참하게 사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10만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이제 네타냐후 즉각적으로 지금 내려와서 조기 총선을 치러라. 아, 퇴진하라는 내각제니까 총리 물러나면 바로 그렇죠. 의회 해산하고 총선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네타냐후가 벌써 이제 12년 하다가 2011년에 잠깐 쉬고 한 2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거의 뭐 한 14, 15년 이제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냥 오른쪽이었다면 지금 거의 구급파랑 연정을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이 굉장히 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은 동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더 문제는 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1위죠. 그 실권자죠. 그 척 슈머 그 상원 미국 민주당의 네, 미국 척슈머, 민주당의 척슈머 원내대표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대놓고 네타냐후 퇴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와 척슈머는 비중이 굉장히 큰 굉장히 크죠. 네. 예, 우리나라 뭐 당대표 원내대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더군다나 유대인인데 유대계인데 그래서 척슈머가 그 네타냐후 퇴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미국 언론에서 며칠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네. 척슈머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까? 네타냐후 그것도 바로 반박하고 네. 뭐 비난하고 대놓고 뭐 이런 상황이 이어졌고 그러니까 안팎에서 지금 네타냐후가 이제 압박을 당연히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탈장 수술도 받으셨고 네. 네타냐후 총리가요? 네, 네. 그것도 속보에 나왔어요. 건강이 안 좋아졌구나. 네. 그래서 탈장 수술 받기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지금 사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수술 받으시고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죠. 네. 네타냐후 입장. 자진해서 퇴진은 안 할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확전을 했다는 뉴스도 있어서 더 확전? 걱정이 되던데요. 그 이란 영사관 그렇죠. 공격했다는 이야기. 시리아의 이란 영사관인가요? 네, 네.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 대사관 바로 옆에 영사관인데 그 영사관을 대파했어요. 사진을 보시면 완전히 정말 잿더미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밀 타격을 한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영사관을 타격하는 건 굉장한 처음이죠. 네, 그거는 외교적으로 그냥 대놓고 그 그렇죠. 나라 영토를 침범한거나 같은 효과입니다. 네네. 외교적인 정치적인 의미로 네. 본다면 이란을 침공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실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대사관은 거기는 그 나라 땅이잖아요. 미국 그렇죠. 대사관은 네네네. 그게 이제 미국의 영토가 이렇게 되는 건데 외국에 있는 대사관을 이렇게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란도 굉장히 격양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그 꽤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서 최소한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을 다짐했는데 사실은 이란이 10월 7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플럭시들 자기 이제 대리인들을 통해서 뭐 후티 반군이나 뭐 헤즈볼라나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직접 나서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변죽을 울리긴 했어요. 뭐 이렇게 계속 보복하겠다 뭐 이스라엘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행동으로 옮긴 건 거의 없거든요. 뒤에서 네. 후방 지원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몸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한참 받고 있던 터에 이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복을 다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는 보도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충 좀 넘어가는 건가? 네, 이건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 사우디가 사실 꿈쩍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많은 그 팔레스타인들을 그 죽이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 중동에서 그 역학관계라는 게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영사관이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 이란이 다짐만 하지 않고 진짜 보복을 한다면 굉장히 큰 전쟁으로 번질 거고 근데 네타냐후는 그걸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자극한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근데 국내에서는 계속 퇴진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네요. 이 와중에 네. 영사관을 폭격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란의 어떤 반발을 유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도해서 영사관을 쳤기 때문에. 네. 아, 굉장히 나쁜 정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타냐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고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하고 했고 네, 그리고 또 네. 미국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도 휴전도 하라고 압박하면서 또 뒤로는 무기를 판매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러지도 판매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이런 상황이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딱 사태가 해결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막 충돌을 향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타냐후는 본인이 실각하면 지금 부패 혐의로 뭐 기소된 상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극우파들 연정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와해된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과 직결된 거라서 이거를 본인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한 개인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드네요. 푸바오 얘기까지 해야 돼서 잠깐만 하죠. 네. 잠깐만. 네. 푸바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중국으로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3일, 오늘 3일이죠. 네. 네. 푸바오. 저도 이제 판다. 힘들고 네. 힘들고 괴로울 때 네. 집에서 이제 보는데 10분만 봐야지 하는데 1시간을 보고 있어요. 아. 네.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이제 푸바오에 대한 열풍이 대단하죠. 네. 그냥 이게 열풍이라고 보긴 뭐 하고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의지할 데도 없고 심적으로 예, 좀 마음이 허하고 이래서 더더욱 푸바오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너무 외로워서 네, 네, 판다를 네, 댓글로도 보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네. 중국이 이 판다를 활용해서 정말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그런 판다 외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걸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외교적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냥 뭐 판다만 본다면은 그냥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고 뭐 이런 굉장히 이중적인 감정, 양가적인 감정을 들게 하는 게 이제 푸바오 일종의 사건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 동물들이 너무 이제 사실상 외교라는 이름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가. 아. 네네. 예전에 마오쩌둥이 이제 북한하고 옛날 소련에 판다를 이제 주면서 뭔가 외교적으로 좀 관계가 좀 개선됐다 싶으면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계속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를 한 거죠. 동물 외교를. 그런데 서방에서는 그 당시 냉전이었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갖고 오고 싶어도 가져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유입시키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판다는 사실 150개 개체 굉장히 그 폭락했다가 개체수가 그래서 위험 상황이었다가 150마리까지 줄었었다는 거죠. 네. 정말 위험했어요. 정말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제 국제 자연기구 이런 데서 이게 굉장히 위험 상황에서 취약 상황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위험의 스테러스를 네. 그게 어떤 동물에 대해서 멸종 위험이다, 뭐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경고를 하죠. 네. 멸종 위기면 위험이고 그보다 좀 나아지면 취약인데 취약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때 시진핑 그 주석이 말렸다는 그게 있습니다. 왜냐면 위험이라고 해야지 우리도 이제 뭔가 이렇게 보석이 희귀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줄 때 네. 조금 더 폼도 나고. 네, 네. 근데 이제 판다가 이게 너무 흔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네. 되면은 좀 본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니까 아니야 계속 위험해야 해.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개체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국제법에 따라서 소유는 중국 정부 갖고 있으니까 네. 푸바오도 그래서 이제 푸바오는 오늘 이제 가시고 거기서 이제 또 짝짓기를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네. 네, 특정 나이가 되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이게 그냥 마냥 즐거워하기는 너무 냉정한 그 외교적 뭐 국제 관계라는 게 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사육하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방사가 잘 안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걸려 있어서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 상태에서 살고 있는 판다를 포획해서 보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은 네. 우리가 개 사육한 뭐 식용 개 사육할 때처럼 무슨 그러니까 야생도 놓고. 있고 네. 아예 이제 소위 이제 특정한 장소에서 소위 감금시켜서 사육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야생에서 원래 키워야지만 본래적인 의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이 내부에서 키우는 그 개체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잔인하다. 왜냐면 동물이라는 게 자연의 그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죽고 살고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 되는데 스스로 어떤 그 디펜스 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고 이제 그런 동물권 입장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들을 쭉 읽다 보면
투바오에 대한 단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한 철학자들, 뭐 소설가들 이런 글들이 꽤 많아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뭐 그 투바오를 보면 이제 장자의 철학을 생각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장자의 철학까지 꺼내드신 어떤 철학자도 있고 동물 외교의 명암을 지적하는 칼럼니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투바오에 대해서는 명암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반려동물의 문제점 이야기할 반려동물 산업 문제점 얘기할 때 네. 개공장, 고양이 공장 만들어 사람들이 사랑할 것 같이 생긴 아이들만 맞아요. 계속 생산을 해낸다. 공장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관점의 비판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댓글 보면 사실 그런 그 감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쁜 동물들만 살아남는 거야.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아,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 아쉬움 한편에 또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푸바오 보면서 정말 냉철한 국제관계, 외교의 도구라는 점도 인식을 하면 좋겠고 또 그 뒤에 판다 공장 같은 동물권 문제가 있는 것도 인식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승원 평론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준 인터뷰 시간이고요.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이현훈 강원대 교수님 모셔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연구소도 운영하고 계시죠? 네, 뭐 제사의길 연구소라고 최근에 저희 개인 연구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네. 주로 이제 단순하게 뭐 위기다, 뭐 문제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사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아. 제사의 길 연구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송 출연도 하고 뭐 유튜브 채널도 개인 이현훈 교수 경제 포럼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훈 교수의 경제 포럼 네, 유튜브 채널에서 또 자세한 이야기 하시고 계시고요. 제사의 길 연구소라고 하니까 1, 2, 3의 길이 있었는데 다 실패해서 다른 길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1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어떤 그 반발로 나타난 게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뭐 제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90년대 말에 토니 블레어라든가 뭐 슈레더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제3의 길, 따뜻한 자본주의 뭐 이런 건데 그게 결국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물론 뭐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래도 상당히 비슷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와서 기후 위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그나마 이제 대안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거를 좀 더 저는 개념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또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과연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단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지속 가능한 참 발전. 우리 이원재 대표님도 그 우리 참성장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GDP도 단순한 뭐 GDP가 아니라 뭐 우리 그 Genuine Progress Indicator 참성장을 추구하고 또 사회도 단순하게 뭐 소득 분배 뭐 부의 분배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회가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 자유, 평등, 뭐 인권, 뭐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어떤 그 참 지속 가능한 발전,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그러한 제사의 길을 해야 되겠다. 그걸 대한민국이 한번 추구하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마치 우리 K컬처라든가 뭐 K푸드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데 네. K이데올로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 이런 야심만만한. 좋습니다. 네, 이현훈 교수님. 그런 차원이 됐습니다. 네네. K이데올로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사의 길, 새로운 길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성장이 아니고 참성장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하시려면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으니까 뒤집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한국 경제 지금 뭐 위기론도 있고 작년에 1.4%밖에 성장 안 해서 일본한테 뒤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기인가요? 뭐 일단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GDP가 꼭 우리 그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뭐 지표다, 유일무이한 지표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GDP 속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교통사고 당하고, 아니면은 뭐,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비용도 다 GDP에 계산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또, 네. 우리가 뭐, 무엇을 만들다 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 여러가지 뭐, 탄소 배출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처리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우리 GDP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비용을 빼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GDP를 보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GDP가 적어도 고용 창출하는 그런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GDP도 우리가 그 잘 봐야 된다,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지난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 성장했는데
뭐 일본만 해도 1.9% 성장했고요. 미국같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무려 전 세계 GDP 25%를 차지하는 나라고 또 소득 수준도 뭐 8만 불이 넘는데 지난해 무려 2.5% 성장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DP 차지하는 게 한 1.7%고 우리 1인당 국민 소득도 한 3만 3천 불인데 그런데 지금 뭐 1.4% 했다는 거는 굉장히 성적표가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왜 그렇습니까? 뭐 그 이제 단기로 봐야 되고 장기로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지난해 일단 우리 전반적인 소비도 위축이 되고 뭐 투자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수출도 잘 안 됐잖아요. 특히 뭐 반도체 경기도 나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투자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차지한 투자 비용이 한 31%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중에서 이제 절반이 건설 투자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제가 뭐 제 채널이나 뭐 다른 데 나가서도 우리나라 너무 부동산 몰빵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사실은 확산시키고 그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어떤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성, 좀 전에 지속 가능한 경제 말씀드렸는데 그걸 자꾸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지난해 이제 설비 투자도 나쁘고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경제가 막 미래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도 좀 상당히 위축된 측면이 있고 또 건설 투자는 건설 투자대로 뭐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뭐 특례 보금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또 하반기에 또 많이 꺾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나쁘고 뭐 여러 가지 뭐 겹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장기로 보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게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단기로 보면 수요를 보는 거고요. 수요를 보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비 수요라든가 투자 수요라든가 정부 지출 수요, 그리고 순수출 수요를 보는데 공급을 볼 때는 우리가 GDP라는 게 뭐예요? 한 나라 경제가 1년이면 1년 동안 생산해낸 모든 최종 소위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 총합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생산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산은 뭘로 해요? 그 나라 갖고 있는 소위 토지 노동 자본. 그 생산 자원이라고 하는데 그 자원의 기술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 자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토지는 뭐 늘릴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대로 있는 거고 노동을 보면 노동이 우리의 노동력 전체가 다 줄고 있어요. 우리 인구가 그렇죠. 계속 고령화될 뿐만 아니라 총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중에서도 생산연령 인구라고 보통 15세 이상 뭐 64세까지 하는데 뭐 더 좁게 따져서 뭐 25세부터 64세 따져도 그렇고 일단 생산연령 인구 자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또 절대 수도 줄고 있어요. 매년 뭐 35만 명 이렇게 막 계속 줄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킬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남은 게 뭐예요? 결국은 자본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자본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가 증가돼야 되는데 그 투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보면 설비 투자가 있고 그리고 건설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 플러스 또 하나 뭐였냐면 이제 R&D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거는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인데 설비 투자하고 R&D 투자가 우리나라 전체 31% 중에 GDP 대비 한 절반 약간 넘고요. 건설 투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계속 건설 투자가 너무 하기가 쉽거든요. 뭐 경기 나쁘다면 건설 경기 뭐 살리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하면 뭐 GDP 전체에서 뭐 그게 뭐 한 16% 돼도 거기 뭐 전후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25%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 투자가 차지 그걸 막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돈 빌려가지고 집 사면 되나보다 하고 또 뭐 기업들도 전부 다 이게 설비 투자나 R&D 투자를 가지 않고 이런 뭐 건설 투자 뭐 주택 건설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뭐 도로 건설 이런 거는 약간 사회간접 자본에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주로 집 짓고 집 져가지고 장사하고 그걸로 막 집값 띄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 빌려서 집 사고 뭐 이러면서 사람도 가계부채도 너무 높아지고 그러니까 뭐 투자도 제대로 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무 꼭지점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 여력 자체가 없어가지고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이제 경기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뭐 쪼그라드는 길로 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그렇게 없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나요? 특히 뭐 젊은 인구가 늘어나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보면
이제 올해 지난해 18% 넘었고요. 한 19% 올해 될 텐데 내년에 한 20% 되면 이제 소고령 사회로 가는데 그러면 뭐 큰일 났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OECD 기준으로 보면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그 속도예요. 이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거든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이제 고령화 정도로 따지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일본이 거의 29%를 넘어가지고 제일 높은데 출산율로 보면 거기는 한 1.28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0.72명이었고 그 전에는 0.78명이었고 올해는 한 0.68명 정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데 태어나는 아이수는 자꾸 줄어드니까 결국은 총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게 생산연령 인구 비중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반대로도 얘기하면 고령인구 비중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막 진입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주된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경제를 앞으로 살리기가 힘들다. 좀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지금 뭐 말씀하시는 우리 뭐 국민연금 개혁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어느 당에서 뭐 어디는 뭐 조금 받고 조금 주겠다, 어디는 좀 더 많이 받아서 많이 주겠다, 어디는 뭐 안 하겠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차선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를 늘리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정당에서 뭐 단순하게 뭐 연금 좀 더 주겠다 이렇게 사탕 발림해서 될 거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부분은 아마 잠재 성장률도 보통 경제학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잠재 성장률에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그 문제가 있고 딴 한편으로 아까 단기적으로 말씀하신 이 건설 경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거 하나만 좀 제가 궁금해서 네네. 여쭤보면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가계대출 문제가 너무 커진다는 그 문제도 있었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꺾이고 예를 들어 사람이 줄어들면 사실 부동산 수요도 결국에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좀 걱정할 부분이 있는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도 걱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걱정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정말 부동산 소위 주택가격이 꼭지에 왔어요. 꼭지에 왔는데 이미 진작 꼭지에 왔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막 유동성을 엄청나게 쏟아부었잖아요. 네네. 그 유동성이 뭐 실물 경제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가요? 전부 다 집에서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주식 시장으로 갔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3배 올랐거든요. 서울 그 강남 기준으로 보면 지방에도 한 2배 이렇게 올랐고요.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볼 때 코로나 안 터졌으면 한 적어도 한 2019년 거기가 꼭지가 돼 가지고 이제 떨어질 그러한 그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올랐다는 거고 그 전에도 사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계속 27번인가 바꿨는데 정말 잘못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계속 올렸다가 이제 이게 터지면서 유동성이 확 풀려가지고 더 올랐다 이런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꼭지에 올랐다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 집값이 올라가려면 이거잖아요. 하나는 인구가 막 늘거나 인구 늘린다는 막 소득도 막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느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막 인구도 막 이제는 막 꼭지까지 다 왔고요. 경제 성장 잠재력은 계속 우리나라가 막 미끄럼을 타고 있어요, 이게. 이미 2000년대, 1990년대, 97년 외환위기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가 10.2%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와요. 거기서 이렇게 경기가 이제 호황, 불황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은 있지만, 이거는 뭐 어느 정권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이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려와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다 단기적으로만 계속 정쟁을 하게 보니까. 그리고 내려오니까 결국은 인구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경기가 불황하고 내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자꾸 인구는 더 이제 늙어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득도 더 이제 증가하지 못하고 실질 소득이 자꾸 감소하는 측면도 있었잖아요. 2년 동안은. 왜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도대체 뭘로 주택을 사겠어요? 그런데 돈이 확 풀려버리니까 유동성 때문에 이제 이거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가지고 너도 나도 영끌이하고 갭투자하고 이러면서 막 올린 거잖아요.
그게 무려 이제 우리 가계 부채를 보통 GDP 대비로도 하고 뭐 실제 가계 소득으로도 하는데 GDP 기준으로 해보면 한 105%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100.9%까지 떨어졌다 하는데 절대 가계 부채 규모는 늘어났어요. 그래도 계속. 근데 문제는 이제 명목 GDP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현 정부는 현 정부대로 이제 너무 갑자기 물론 이게 지난번 정부에서 너무 가계 부채도 막 높이고 집값을 막 띄우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건 정말 아우성이니까 그래서 정권 잃은 측면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고. 근데 현 정부에서도 와가지고 이거 그럼 지금 이걸 좀 안정화 시켜야 되는데 안정화를 너무 급격하게 시키다가 폭 터지면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또 부양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여기에서 어느 편 들고 싶지도 않아요. 똑같이 지금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 지난번에 잘못해서 정권을 바꿨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이걸 자꾸 지난해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또 그거 그래서 40조를 풀렀고요. 올해는 다시 또 무슨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서 다시 또 27조를 또 풀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만큼 그 돈을 갖다가 주택 가격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만큼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때 잠깐 올라갔다가 그게 또 끝나면 다시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그냥 내가 지금 이미 상당히 늙었잖아요. 네. 고령화되고 있는데 당뇨까지 걸렸어요. 이제 막 돈도 많이 빌리고. 근데 막 힘들고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고혈압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병원 딱 가니까 병원이 이제 정부라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푹 써지겠네. 그러니까 길가 하는 게 뭐 혈당 강화제 아니면 뭐 그 혈압 낮추느냐 그것도 안 되면 여기 잠깐만 누워 계세요 해가지고 링거액인가 뭐 이런 거 맞춰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도 그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을 하고 뿐만 아니라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고기도 먹지 말고 단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거 하게 내버려 두면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 좀 높이면. 아유 너무 시원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정부의 그 재정 지출하고 관련된 기조도 있고 또 한국은행의 금리 기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높이는 이유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창용 총재께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 실제 국제적으로도 그런 연구가 많아요. 이 가계부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살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경제를 굉장히 그 사실은 더 침체시키는 그런 주된 요인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당장 이제 꽃감이 달다고 이제 자꾸 빼먹는 정책을 이제 자꾸 쓰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GDP 대비 100%가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80% 이상 넘으면 이게 성장 잠재력도 계속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왜냐면 내가 부채를 많이 가져왔어요. 내가 이제 한 달 소득이 500만 원인데 그 중에 한 절반을 갖다가 계속 빚 갚는 데 써버리면 어떻게 소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보통 한 80% 넘으면 특히 더 심해지더라. 이런 연구가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지난해 말 나왔고요. 전 세계적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 충격이 탁 생겨버리면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혈압에다 콜레스테롤 따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전체적인 체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있으면 당연히 폭 쓰러지죠. 제일 먼저. 건강한 젊은이가 왜 쓰러져요? 주로 그런 분들이 쓰러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걸 갖다가 서서히 사실은 이제 바람을 빼고 체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걸 잘 못한다는 건데 한국은행은 어쨌든 그 금리 기준 제가 볼 때 좀 더 높였어야 되는데 서민들이 들으면 참 섭섭할지 몰라도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 대신 이제 그 우리 그 정부가 이제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그걸 좀 늘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부양하는 그런 어떤 미세 정책을 좀 써야 되는 게 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을 빌려주는 정책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차라리 보조금 정책을 써야 된다. 그거는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전 세계 보세요. 요새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막 해가지고 미국부터 중국, 유럽, 일본 전부 다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쓰잖아요.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게 또 부담을 줘요.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단기적으로 살리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부담을 준다는 게 연구도 많거든요. 이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에 일단 가계부채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건전하려면 물이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딱 막아버리고 밑을 막아버리고 위에 들어가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필요한 곳에 좀 적극적으로 쓰는 것은 필요하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비 투자나 R&D 투자하는 쪽으로 기업으로 가야 되고 또 뭐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아 지난번처럼 뭐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신생아 특례 투자든가 뭐 이런 가지고 DSR을 자꾸 우회하는 그러한 정책을 계속 써버리면
되면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잠깐 살지 몰라 장기적으로 더 나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라고 돈 더 빌려주고 또 저금리 유지해주고 이런 건 오히려 한국 경제가 중병에 걸려있는 것을 연장만 시킬 뿐이다.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악화시킨다. 악화시킨다. 거예요. 오히려 이 재정지출 적극적으로 해서 복지 같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이제 네. 오해하시는 게 저는 이제 뭐든지 규모가 이제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내부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네, 그 규모가 네. 어떻게 변화하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 세 가지인 거예요. 가계부채도 보면 규모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빨리 증가하냐,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네, 이런 네. 문제고요. 마찬가지 기업부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부채 생각하면 124%예요, 무려. 우리 GDP 대비로. 이건 더 문제예요, 사실은. 네, 네, 네. 그 속에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의 이런 그 자영업자 그 부채 같은 게 한 사실 100,000조가 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가계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기면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GDP 대비 한 150%가 넘어요. 네, 네. 이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당연코. 이걸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속도만, 증가하는 속도만 줄여야지 이게 아니라 규모 자체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저라면, 아, 국민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듭니다. 우리 다 같이 줄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걸 단순하게, 아, 그냥 무조건 한쪽에서는 뭐 그 못합니다. 한쪽에서 뭐 무조건 내가 다 해줄게요. 전 두 가지 양쪽 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힘들다 이거는. 힘드니까 우리가 같이 국민적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 한번 우리가 줄여보고 구조조정 해가지고 정말 살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젊은이한테 희망이 있고 그래야지만 젊은이가 결혼하고 애도 낳고 우리가 그래야지 고령화 속도도 줄이고 사람들이 더 그래야지만 연금도 그게 되는 거예요. 연금개혁을. 근본 처방을 안 하고 되겠습니까? 당장에 뭐 사람들이 누가 돈 벌어가지고 누가 세금 내고 누가 그걸 해요? 지금 하는 게 계속 앞으로 세금 낼 사람도 없는데 뭐 그거 가지고 누가 조금 더 많이 걷어가 더 많이 주겠다는 게 세금 걷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결국은 젊은 사람한테 돈 더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솔직히. 아 저도 딱 공감이 되는 게 아까 제가 국민연금 관련된 각 정당 공약을 소개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이른바 모수개혁, 이제 말씀하신 그 대정요법으로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거 모수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안만 있고 사실 구조개혁안은 없더라고요. 어떤 정당도 그 얘기는 하질 않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또 떠오르는데요. 자원이 있고 또 그러니까 노동자본이 있지만 또 기술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성장을 결정할 때 기술에서 뭔가 우리가 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결국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때는 그 GDP 대비 한 50% 이상이 수출이었거든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수출 잘 됐을 때 경제 성장도 잘 됐어요. 수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어가 지난해 한 30% 중반밖에 안 돼요. GDP 대비로. 계속 줄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잘 늘어나기 어려워요. 일단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이제 막 주저앉고 있고 우리나라랑 중국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거의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상태니까 그쪽 수출이 안 되고 그럼 뭐 미국으로 가야 되지 미국 미국대로 제가 볼 때는 점점 그 어떤 세계화가 아니라 반세계화로 가고 자꾸 자기는 우선 당장 살아야 돼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 다 인구 고령화가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 이렇게 좀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로 수출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 내수로 돌려야 된다 하는데 사실 내수로 돌리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든 수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수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미 여러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내수는 소비 수요를 살리는 거고 투자 수요를 살리는 거고 나머지 없어요. 나머지 정부 지출 늘리는 거는 이거 결국은 그것도 꽃감 빼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로 할 거냐? 소비 계속 늘려? 아, 뭐 미국은 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68%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미국이니까 가능하죠. 우리나라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절반 정도 거기서 늘어나기 어렵다. 그러면 투자 수요를 늘려야 되는데 투자 수요가 우리는 한 31% 2% 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속에 자꾸 부동산 건설 투자를 자꾸 늘리는 게 이제 그게 또 꽃감 빼먹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계속 얘기지만 설비 투자, R&D 투자. 설비 투자가 바로 자본 늘리는 거고 R&D 투자가 기술 이걸 갖다가 수준을 자꾸 높이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어디 그냥 소비를 해서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자꾸 그 무슨 뭐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 까놓고 한번 저 계속 와달라고 가서 구체적인 자료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거 정말 이건 아니다. 내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그걸 들으시고 너무 막 그 대신 얘기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동참해달라. 사회를 바꾸자.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 정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좀 국민적 합의를 해야 될 문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려있고 앞으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은 부동산 투자가 줄도록 어떻게든 만들고 설비 투자, R&D 투자로 돌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처방을 주시는 당연히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 간 주요 원인이 뭐냐면 80년대, 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거 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를 US 달러 기준에 비교할 때 두 배로 올렸어요. 두 배로 올려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뭐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들이 다 죽겠다 해가지고 다 동남아로 다 나갔잖아요. 그때 나온 게 이제 글로벌 프로덕션 네트워크 해가지고 뭐 글로벌 밸류체인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다 나가니까 국내에 없으니까 고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중앙은행 일본은 일본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런데 뭐 기업들이 거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지고 뭐냐 다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한 거예요. 그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결국 80년대 말까지 그게 막 튀어올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조금 올리기 시작한 게 89년이에요. 그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90년대 90년 1월인가 그때 폭 터졌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제 말씀드리면 소위 부동산 버블을 끼웠고 주식 버블도 끼웠는데 주식은 우리나라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부동산 버블이 너무 많았고 가계부채 그래도 가계부채 그 당시의 비율이 GDP 대비 한 68%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중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중국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이 주택가격이 뛰었고 가계부채도 증가했다고 했는데 중국은 딱 1년 먼저 가요. 2016년부터 이게 막 떠가지고 일선 도시 뭐 이런데 뭐 샹하이라든가 뭐 항저우라든가 베이징 같은 데는 3배 올랐거든요. 다 여기가. 그게 언제까지 올랐냐면 2021년까지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2022년까지 올랐다는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버블을 키웠다가 떨어지는 게 너무 비슷하고요. 인구 고령화도 너무 비슷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대는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반도체 협상까지, 반도체 그런 어떤 합의까지 해가지고 일본이 한때 잘 나갔던 반도체 기업들 다 죽었거든요. 지금 중국이 똑같이 당하고 그러네요. 있고 우리나라는 네. 직접 당하는 게 아니라 중국 때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한테도 미국에 와서 그걸 생산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IRA 가지고 하고 있네. IRA 하고 또 반도체 칩 섹터, 칩스 앤 사이언스 섹터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걸 다 가니까 결국은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당시 일본보다 많고 인구 고령화도 일본보다 많고 중국보다도 많고 중국보다 가계부채도 많고 우리나라 최악이라니까요. 정말 그거 정말 걱정이에요. 그걸 이걸 제발 지금 총선 앞두고 좀 이거 가지고 좀 상의 좀 하세요. 토론 좀 하고 제발 좀 부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아이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 종병에 걸려 있고 일본처럼 30년 불황이 될 가능성이 지금 그때의 일본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뼈를 깎는 이 구조개혁안을 누군가 내놓고 토론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김혜연 빈크립토 한국 일본 리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요즘 뭐 돈에 대한 감이 많이 없어지기는 해요. 뭐 샘 알트만이 무슨 뭐 7조 달러 투자 받겠다 뭐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10조 원 사기로 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10조 원을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샘 뱅크만 프리드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뭐 한 시대를 이제 한 시대 이름을 남기게 될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네. FTX 창업자로 우리는 다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FTX도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뱅크먼프리드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FTX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아직 뭐 존재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뭐 사실상 거래소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파산 상태에서 자산을 계속 매각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게 될 이 FTX 사태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주기 위한 돈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세계 뭐 2위, 3위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뭐 암호화폐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FTX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빠른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을 창업한 샘 뱅크먼 프리드, SBF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이 인물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리게 될 주제이고요. SBF는 1992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92년생. 네. 젊네요. 92년생이면 지금 32살이죠. 네. 그런데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금액 규모의 이 사기 사건 때문에 지난 목요일 미국 뉴욕 시각으로 지난 목요일에 25년형 25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이어서 샘 뱅크먼 프리드 쪽에서는 아마도 항소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된 혐의부터 일단 살펴보면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금융상품 사기, 증권법 사기, 자금세탁 뭐 이것도 사기에 뭐 연관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고객 자금을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FTX가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주식 계좌가 있는 분들도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실 텐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네. 이제 거래를 하죠. 네. 그럼 이제 그 예치된 돈은 일단 거래소에 들어가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네. 제 돈이잖아요. 네, 내 계좌에 있죠. 제 돈이죠. 네, 네. 저 거래소 돈이 네, 아니고 제 돈이잖아요. 그런데 네. FTX가 그 돈을 그냥 쓴 겁니다. 아, 고객 계좌의 돈을. 고객 계좌에 있는 돈을 쓴 것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그 사기가 이제 걸렸던 거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2022년 11월입니다.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 된 거고, 그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뱅크런 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코인들을, 그러니까 코인 살려고 예치해 둔 돈을 찾으려고 고객들이 갔는데, 속된 말로 빵꾸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아. 돈이 없었던 겁니다. FTX 고객들이 계좌에서 그렇죠, 그렇죠. 한꺼번에 돈을 빼려고 하는데 네. 80억 달러가 비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결국 파산하고 지금 이 그게 사건화돼서 검찰에 기소가 되고 결국 25년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25년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것 같았는데 사실 그 전에 연방보호관찰관은 100년형 받아야 된다고 권고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판결 자체는 어떻게 봐야 돼요? 25년형이 약간이라도 가볍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제 그동안 미국이 이 뭐 형량을 엄청 세게 때리는 거에 되게 쾌감을 느꼈던 분들이 아닐까. 하긴 뭐 25년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저 버니 메이도프 같은 경우에 150년형이 내려졌었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이런 비슷한 이건 뭐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경우에 뭐 혈액 키트 하나 가지고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했던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경우에 11년 3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아, 굉장히 거기에 비교하면 낮았네요. 25년형이 네. 작은 건 아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홈즈도 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고로 만약에 다 적용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구형을 했다면 이거 저 미국 법원이 이걸 다 합쳐가지고 저 선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110년형이 나올 수 있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검찰에서 구형한 거는 4~50년 정도였고 그다음에. 변호인 저 샘뱅크먼 프리드 쪽에서 주장했던 거는 한 5~6년이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했던 거라서 그 뭐 거기에 비하면 한 25년형은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은 아닐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25년형을 선고하면서 했던 얘기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네. 뭐 정확한 워딩을 전달해 드리기보다는 이제 의역을 하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감옥 갔다가 나와서 또 나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려줘야 된다. 오래 가둬놔야 된다. 그렇죠. 그 25년, 그러니까 재판부가 생각한 25년은 그 정도의 기간인 겁니다. 이 사람 올해 32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5년 지나면 57살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가둬놔야지 이 사회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25년형과 더불어서 재산 110억 달러 가량에 대한 몰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아, 110억 달러면 한 15조 원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110억 달러가 이게 뭐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 재산이 없는데 몰수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찾게 되는 재산들은 모두 몰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언론이나 법조계의 반응을 보면은 이건 뭐 그렇게 약한 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정도면은 사실 버니 메이도프 이후에 지금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저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한 선고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입니다. 굉장히 중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네. 그럼 일단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큰 사고를 치고 중형을 받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FTX 창업했다고 처음에 네네.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사실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보이던 인물이었고 굉장히 이 업계에서 사실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가 기술과 금융의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술 분야에서도 금융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992년생이고 캘리포니아 스탠포드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다 스탠포드의 로스쿨 교수님이에요. 아, 야 스탠포드 로스쿨이면 미국 최고의 그렇죠. 탑스쿨인데 이 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한창이던 시절, 그러니까 그 FTX가 파산하기 직전까지 거의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별명이 크립토 JP 모건이다. 아, 그러니까 JP 모건 하면은 미국의 이제 금융을 거의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죠. 쥐락펴락도 했고 네. 살려놓기도 했고 네. 뭐 이랬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갈 그런 인물로 꼽히기도 했고 다음 세대 워런 버핏이다. 아, 좀 어마어마한 별명이네요. 다음 세대의 그것도 네.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 가지고 금융계를 흔들었다면 언제적인가요? 비트코인가 지금. 네. 2022년에 포브스에서 그 뽑았던 400대 부호에 뽑혔던 인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부 이렇게 쭉 부의 규모를 갖다가 줄 세웠을 때 41번째로 나타나게 됐었고요. 30명의 30대 부호 뭐 이런 거에도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이랬던 인물입니다. 어릴 때는 수학 천재로 유명했었고요. 그래서 그 캐나다 미국 매스 캠프 수학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고등학생들 중에서 영재 고등학생, 수학 영재 고등학생들을 위한 어떤 여름 프로그램인데 여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MIT를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하시네요. 네, 좋아할 사기로 지금 네, 소장님 후배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서 제인 스트리트라는 네. 그 투자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한 4년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자기 기업을 설립하는데 이때 설립했던 기업은 FTX가 아니고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2017년에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투자 회사를 만듭니다. 이 투자 회사가 뭘 했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김치 프리미엄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비싼 데서 사다가 싼 데서 팔면서 그 차익을 저 수익 모델로 삼는 그런 모델이 가능하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했던 기업입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그 비트코인 차익을 이용해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던 그런 회사였고 아비트러지 투자를 하는 투자 회사였던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그 일종의 헤지 펀드였는데 주된 모델은 아비트러지 펀드였어요. 아비트러지 거래였습니다. 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핵심 멤버들은 샘 벙크먼 프리드의 지인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MIT 룸메이트였고요. 한 명은 같은 수학 캠프 출신의 이 또 수학 천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 캐롤라인 앨리슨이라는 여성인데 부모님이 다 MIT 교수님들이에요. 비슷한 애들끼리 만났네. 그렇죠. 천재들이 다 20대 중반에 아주 창창한 네. 이 친구들이 네. 만든 알라메다 리서치가 성공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FTX라는 거래소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FTX를 만든 건 2019년이었는데 홍콩에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회사를 바하마라는 카리브해에 있는 조그만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헤지 펀드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거래소를 한다는 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보면서 헤지 펀드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헤지 펀드를 네. 가지고 거래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계는 그에 대한 경고를 날리지 않았습니다. 아. 워낙에 잘 되고 젊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한다 이러니까는 너도 나도 막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줄을 섰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인데, 기자들도 그렇고 VC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도 그렇고, 아 그때 일종의 포모가 있었던 것 같다. 포모? 그 소외 Fear of missing out. 그렇죠. 그러니까. 소외 공포가 소외될 수 있는 공포가 소외되면 어떡하나. 저희들 저렇게 잘 나가는데 다들 투자하는데 나만 투자 그렇죠. 못하면 어떡하지? 또 그러니까 기자들도 나만 비판했다가 나만 맞습니다. 이상한 기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효과를 톡톡히 봤던 그런 집단이었고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샘 뱅크만 프리드는 우리나라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부모님이 다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신데 나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태어났는데 수학 천재야. 전 세계 수학 캠프 제일 잘 나간다는 애들 나가는데 가가지고 상 타고 막 그랬어. 근데 친구도 다 그런 애들이야. 같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인류대학 나와서 혁신적인 벤처기업 창업해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렸어.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 돈으로 투자만 할 게 아니고 거래소 자체를 만들어서 플랫폼이 되겠다. 이렇게 돼서 FTX. 훌륭한 요약이신 것 같습니다. FTX 시작한 거고. 근데 파산을 한 거잖아요. 그걸 몇 년 안 됐네요. FTX 시작한 게 몇 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순식간에 무슨 한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22년에 파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코인데스크라는 매체에 편집장을 하고 있을 네. 때였는데 2020년에 온라인 행사를 했는데 거기 샘 뱅크만 프리드가 왔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 때니까 행사를 항상 다 모두 다 온라인으로 할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유명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특이하다. 머리를 뽀글뽀글 해가지고 세수는 하고 나온 거지. 이런 이미지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크는 거 보고 정말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FTX라는 거래소 자체도 워낙에 유명한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투자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정말 업계의 대스타가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코로나 시기랑 맞물리게 되면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라는 게 사실 꼭 대면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활동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사람들이 재미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네. 실제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한창 오르던 그런 시기도 돈도 있었고. 많이 풀렸잖아요 그때 풀린 돈으로 또 투자 많이 했을 거고 그 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간 것도 있었고요.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이게 창업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건데 이 샘 뱅크먼 프리드를 비롯한 창업자들은 그때는 그걸 몰랐겠죠. 자기들이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또는 이제 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 거래가 잘 돼서 한때는 기업 가치가 FTX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 43조 원까지 됐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게 한 단기간에 100% 이렇게 가격이 기업 가치가 오르거든요. 단적인 예가 2022년 슈퍼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식축구, 미국의 네네네. 미식축구의 가장 이제 맞아요. 하이라이트. 이걸 광고를 누가 하느냐 가지고 그렇죠. 맨날 그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광고하는 기업. FTX가 거기에 광고를 갖다가 막 엄청 했었습니다. 2월에 슈퍼볼 할 때 FTX가 그걸 뭐라고 거기다 보통 뭐 자동차 광고나 이런 거 하는데.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만 네. 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때 또 그 무렵에 FTX가 미국에서는 TV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네. 미국 거래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TV 광고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모델들이 정말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제가 이름을 적어왔는데, 농구 하던 샤키로닐, 테니스 나오미 오사카, F1 그 자동차 네. 경주 선수 루이스 해밀턴, 그 다음에 농구 또 스테프 커리도 있었고, 그 다음 이 부부가 정말 기가 막혔는데,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이 제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지 않습니까?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평가받는 톰 브레이디라는 선수가 네네네. 있고 그 부인이 전 부인이죠 이제는 지젤 번천이라는 네네네. 모델인데 이 부부가 FTX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완전 슈퍼스타들을 다 모델로 쓴 광고를 그렇습니다. 했다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FTX는 너무너무 뭐 유명하고 훌륭한 기업처럼 보였는데
2022년 우리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국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암호화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나? 테라루나가 있었습니다. 네. 테라루나 사건이 나면서 테라루나에 투자했던 암호화폐 투자사들이 몇 곳이 중요한 곳들 몇 곳이 큰 곳들이 좀 무너졌어요. 아. 무너진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말고 이제 투자 기업들이 네. 위험하니까 우리 돈 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자 이러면서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돈들을 한번 이렇게 회수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헤지펀드인데 위험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자들이 돈을 맡겼겠죠. 네, 고객 돈을 맡아서 그렇죠. 투자하는 고객 돈을 거죠. 맡아서 하는데 근데 투자자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한번 좀 점검을 한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 좀 돈을 빼보자 하고 쭉 빼는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쭉 빼니까 그 전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상황 때문에 알라메다 리서치로서는 이제 골치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 돈을 딴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아, 고객들 돈을 네. 빼돌렸던 거예요, 말하자면. 빼돌려서 딴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 돈을 메워서 줘야 되잖아요. 네. 돈이 없는데. 그래서 FTX라는 또 다른 자기네들이 만든 또 다른 회사의 돈을 고객 돈인데 이걸 여기로 막아놓은 거예요. 야, 그거는 진짜 그냥 사기입니다. 정말 나쁜 범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보여줬어요. 일단 헤지펀드의 고객들한테 돈 있습니다 하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비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비었던 거는 일단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언론에서 코인데스크라는 언론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가장 훌륭하고 재직하셨던 제가 편집장이었잖아요. 했던 언론에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재무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기사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서부터 이상하네. FTX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돈을 빼기 시작하고 그게 결국 FTX 파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한 순식간에 그 한 11월에 이 그 보도가 나온 게 11월 초였는데 한 열흘 안 돼서 한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게 그냥 급속도로 전개됐다.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한때 43조까지 갔던 43조짜리 거래소가 파산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됐죠. 갑자기. 네. 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잘 몰랐는데 정말 나쁜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나라에 지금 뭐 특정 기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고 증권사가 있고 자산운용사가 있는 이런 그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금융그룹이. 근데 자산운용사에서 사주가 어디로 고객 돈을 빼돌려서 딴 데다 썼는데 자산운용사 고객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빼다 줬다. 맞습니다. 이런 셈이잖아요, 지금. 근데 더 나빴다? 아무튼 뭐 약간 좀 이 암호화폐 업계의 특징이 하나 드러났던 것도 있었는데 그냥 갖다 쓰진 않았어요. 빌려가는 형식이었습니다. 담보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담보를 뭘로 줬냐면 FTX가 FTT라는 자체 토큰을 만들어서 네.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거예요. 거래를 하면은 얹어서 주기도 하고 이걸 많이 갖고 있으면 수수료가 좀 깎이기도 하고 충성도 있는 고객이니까 그다음에 이걸로 뭐 그런 걸 내는 것도 가능하고 뭐 굿즈 같은 거 살 때 쓸 수 있고 그런 일종의 포인트 같은 FTX 게 있었는데 고객들 위한 포인트 포인트였는데 그냥 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또 근데 FTX에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가치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상장이 되면서 가치를 갖게 되고 가격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실제 자금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네. 이거를 담보로 맡겼습니다. 내가 발행한 건데 네. 내가 발행해놓고 내가 담보로 맡기면 좀 사실 이상한 건데 그러네요. 사실 지금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그런 토큰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토큰이 이렇게 FTX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보고 지금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게 관행처럼 돼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이상한 구조라는 거를 사람들이 뒤늦게 아이고야 저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거래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토큰이 거예요? 있었죠. 근데 뭐 그걸 담보로 맡기고 이걸 빌리고 이런 거는 이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거는 정말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운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상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좀 이상하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 돈을 갖다 쓸 때 알라메다 리서치, 알라메다 리서치죠. 거기는 네. 어디다가 쓴 거예요? 뭐 여러 가지에 쓴 건 그 용처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슈퍼모델 들여서 광고하고 그런데 막 쓴 건가요? 좀 용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가 나와 조사가 나올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 그 이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그 개념이 네. 있죠. 네. 이펙티브 알투리즘이라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기업가들이 기업 출신 자선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렇죠.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거나 어디 가서 쓰레기 줍거나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돕거나 하는 그런 것보다는 돈을 엄청 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샘 뱅크먼 프리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나는 그쪽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나중에 엄청 낼 거다. 기부 많이 할 거다. 그래서 뭐 실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목 늘어진 티셔츠 입고 다니고 반바지 찍찍 이렇게 아, 돈 안 쓰는 사람인 것처럼 네, 자동차도 도요타 코롤라면은 뭐 그냥 중저가 따지면 소나타 정도 중형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거 몰고 다니고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은 전용기는 있었고요. 또 뭐 아주 호화로운 리조트에 살고 있었고 이렇게 이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금을 다른 데 유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 정가에도 후원금 많이 내고 또 뭐 비영리 단체에도 후원금 많이 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 비영리 단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효율적 이타주의 맥락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정가에는 그 민주당에 후원금 낸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2위. 아, 그래요? 민주당의 후원자들 중에서 2등이라고요? 2020년에 그래서 2020년에? 그런 기록을 냈었습니다. 근데 또 그럼 공화당엔 안 했냐? 공화당에 어떤 이제 다른 언론이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공화당에도 했는데 기자들이 공화당에 후원했다고 하면 너무 싫어해서 기자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라서 나는 그건 공개는 안 하는데 나 민주당만큼 공화당에도 후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렸고 그로써 얻으려고 했던 거는 이 암호화폐 규제를 좀 약화시켜서 이 사업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미국에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던 게 샘 뱅크먼 프리드의 의도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굉장한 인물인데 한 5년을 풍미했네. 한 5년 만에 굉장한 사건을 벌이고 사라져.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제는 역사가 돼가지만은 지난 한 2, 3년 사이에 나왔던 잡지들을 잘 찾아보면은 웬만한 유명한 잡지들 아니면 웬만한 유명한 신문들에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거의 표지로 항상 나왔었고. 항상이라고도 한 번씩은 다 나왔었고 허무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라지다니 부모님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이제 부모님도 소송을 당했어요 부모님한테도 샘 뱅크먼 프리드가 여러 가지 선물을 주기도 했고 집을 사주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것도 저 회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거기서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지금 낸 상태고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뭘 배워야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 정리해야 될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융 사이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줬다가 그냥 산산조각 내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엘리자베스 홈즈의 테라노스도 피 한 방울이면은 모든 병을 진단할 맞습니다.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진짜 우리 슈퍼마켓에 가서도 이제 진단받고 가난한 사람도 비싼 의사 안 만나도 다 병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가 그게 다 사기였다는 걸로 드러나면서 감옥에 갔고 이분도 그런 꿈을 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FTX가 파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고 그다음에 비난이 쇄도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잔고 증명이라는 걸 합니다. 아. 우리 돈 이만큼 있습니다. 고객 돈 이만큼 다 네. 갖고 있습니다. 코인도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하는 걸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자산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그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아, 이 업계는 아직도 이런 되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암호화폐 업계라고 해서.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이건. 이 사기꾼들 때문에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게 돼서. 샘 뱅크먼 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본인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무죄를 주장하나요? 그건 뭐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 뭔가 실수가 있었다. 오기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제 미국에서는 공분을 사고 있고 또 저 후원금 받았던 민주당, 공화당 이런 데서도 다 이거 다 뱉어내고 뭐 이런 작업도 진행 중이고요. 아.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한 시대를 풍미한 것도 맞지만은 정말 암호화폐 업계가 어떤 곳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좀 이분이 정상적으로 뱅크먼프리드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워싱턴 정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해서 정말 메인스트림으로 떠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좀 도움이 됐을까?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했었어요. 샘 뱅크먼 프리드는 이 암호화폐 업계, 블록체인 크립토 업계의 얼굴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하는 모든 회의에 샘 뱅크먼 프리드가 가서 앉아있었고 샘 뱅크먼 프리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그래서 아, 앞으로 정말 이 산업을 이끌어갈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무너진 거예요.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무너뜨린 거라서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1년 반 정도 흐르고 비트코인 가격도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뭐 참 이제는 끝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있지만 아 역시 사람들의 탐욕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리더, 업계의 리더 또는 뭐 어떤 뭐 정치나 다른 영역의 리더라 리더가 도덕적으로 약간 삐끗했을 때 그게 그 업계 전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혁신가들의 얘기를 계속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럼 뭐 혁신가와 가짜 혁신가를 네. 열심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회현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님하고요. 샘 뱅크먼 프리드의 이 기상천외한 사업과 코인의 이 코인 사기에 얽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김회현 리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유명인 사기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네. 강정수 박사님도 사칭하는 사기 당하신 적 없으세요? 혹시? 지금 이렇게 카카오 이 채팅방에서 채널을 찾아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제 이름이 있네요. 사진도 저예요. 아, 강정수 박사님 사진 넣고 오픈 네. 채팅방 열어놓은 거예요? 네네네. 뭐 그게 주식 투자 권유하는 뭐 네, 그런 맞습니다. 데인가요? 네네. 요즘 많죠, 아주. 네. 그, 네. 실제로 그런 거 하신 적은 없죠. 없죠. 네, 전 전혀 속지 없습니다. 마세요, 여러분. 강정수 네. 박사님 사진 네, 보여주면서 주식 투자라는 거 사기니까 네, 속지 네. 마시고요. 네. 아, 그런 범죄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이미지를 조작해서 또는 심지어는 동영상으로 어떠한 유명인들을 사칭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잖아요. 네네.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렸지만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좀 높은 기술력과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몰려오고 있는 거고 이것이 딥페이크 형상으로 나타나지만 유명인들을 사칭한 사기 현상으로도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이것이 지금 한국에 아주 들끓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방통위도 나서고 있고 정부에도 뭐 TF팀 만들어지고 있지만 유명인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대책 모임. 아 맞아요. 저도 그거 기사 봤어요. 이런 것도 만들어놨어요. 유명한 분들 많이 나오셨던데 네네. 아는 분들 중에 주진형 하나
지금 네, 뭐 맞습니다. 대표하셨던 주진영 대표도 네. 계셨고 네. 홍진영 씨 같은 뭐 그 연예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다가 지지 표명을 하셨던 이 인터뷰에는 31명 정도를 대변하는 거 있지만 훨씬 더 1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자기 피해를 봤다라고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아. 유재석 씨도 뭐 사칭 아, 광고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분들이 지난 작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투자 리딩방 사기라고 하죠, 보통.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1,452건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아. 경찰청에 등록된 것만, 신고된 아. 것만, 그리고 이 피해액이 1,200억이 넘었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인들을 사칭하는 이 피싱 범죄 대책 모임을 이제 대표해준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로펌들이. 네네네.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지난 한 1년 가까이 피해액이 1조가 넘었다.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있다. 네, 그래서 있다. 이거는 또 아.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네. 할 수 없지만 대단히 피해가 많고 또 피해 대상의 대부분이 60대하고 70대다. 아무래도 아. 이제 젊은 분들 20대나 30대는 아 저거 인공지능으로 가짜로 만든 것 같아 라는 판단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런 광고가 지금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에도 대단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유명인들이 나와서 나 투자해서 돈 벌었어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죠 라고 하니까 저 사람 나 아는 사람 이거 신뢰하는 사람인데 나도 노후 자금들 좀 마련해 놓은 것이 있고 목돈도 있으시니까 네네네. 여기 좀 쉽게 좀 피해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액이라고 하면은 어떤 유명인 예를 들면 강동수 박사님 얼굴을 걸고 뭐 어디 네. 투자하세요 네, 이런 네. 방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예, 거예요, 처음에는 실제. 작게 받으세요. 작게 보니까 피해 사례들도 저도 좀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을 내주면 실제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200만 원을 입금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럼 진짜 그러니까, 많이 벌게 해주는구나. 저는 벌게 되는 걸 했더니 이번에는 그러면 뭐 공모주 뭐 이런 것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공모주 같은 데는 이제 좀 돈이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뭐 5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든지 1억을 투자한다든지 2억을 투자 이렇게 큰 액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면은 또 이제 바로 그래서 손실을 봤다가 아니라 이익을 봤다라고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찾으려고 하면 돈을 못 찾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번은 좀 못 믿어오니까 찾아보는데 적은 액수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찾게 해주는 거죠. 네. 이익을 현실화 시켜주는 건데 네. 그 다음에는 큰 돈을 투자했는데도 봐도 이익이 난 거예요. 이익이 나니까 돈을 더 투자하게 되죠. 네, 그래서 네. 점점 자기의 투자하는 액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고. 네, 네. 근데 인출을 하려고 하면 그때 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순리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유명인들을 사칭해서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의 밴드로 유도를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소액 투자를 하게 해주고 소액 투자를 통해서 이 돈을 좀 불리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인출하는 경험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투자를 요구하게 되고 큰 투자를 요구해서도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이익을 본 것처럼 나오지만 인출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사기가 이런 지금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런 사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과거에도 보이스피싱은 대단히 많았지만 예를 들자면 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콩에서 줌으로 CFO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이 재무 투자 책임자가 연락이 온 거죠. 줌 회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무 담당 직원이 그 이제 줌 회의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목소리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다가 200만 달러를 이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직원이 CFO가 자신의 그 상사가 네네. 그렇게 명령을 하니 당연히 이체를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즘은 만들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유명인들을 그냥 사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목소리. 요즘 보면 꼭 이런 사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 밤양갱, BB의 밤양갱 이렇게 하는데 요즘 커버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박명숙 씨도 자기가 부르지 않았다는데 그 커버가 인공지능으로 부르는 커버가 유튜브에서 지금 사람들 보고 있고 또 김강석 씨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죽은 김강석 씨가 나와가지고, BB의 밤양갱을 부른단 말이에요. 다 이거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근데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엄청나게 넘쳐났었고 심지어는 이걸 다 못 막으니까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유니버설 뮤직이라
레이블이라고 해서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음반 레이블이죠. 여기에랑 합의란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못 지우겠으니 여기서 나온 거를 천천히 다 광고비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던 계정에 주는 게 아니라 원 목소리의 주인공. 예를 들면 밤양갱에게 그리고 김광석 씨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식의 합의문을 유니버설 뮤직하고 유튜브가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유튜브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엄청나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사실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가장 유행했던 게 미국에서 뭐냐면 선물을 해요. 그러려면은 되게 인상적인 저도 장면을 봤는데 한 부인이 선물을, 자식들이 준 선물을 봤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죽은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까지 죽은 남편 목소리로 당신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당신 계속 건강하고 더 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눈물이 조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이 부분을 대단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 인공지능으로 저렴하게 기일날이라든지 우리식으로 하면 기일날이죠. 네네, 죽은 날이라든지 네네.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죽은 애인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또는 죽은 자식이라든지 죽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부활시키는 거죠. 부활시켜가지고 선물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미국에서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작년 12월에 이미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나왔었고 최근에는 이것이 중국에도 유행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거는 선한 의도잖아요. 나쁜 의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조금 나쁜 의도가 중간쯤 가는 것이 뭐냐면 헤어진 연인을 만드는 겁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네. 과거의 사진과 목소리가 저장되어 있다라면 이걸로 해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너 잘 지내니 대화를 하는 거죠. 뭔가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소름이 약간 이상해지는 본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헤어졌는데 과거의 자신의 사진과 목소리와 이미지로 인공지능으로 그거를 복원시켜서 대화를 하는 남성들이 특히 남성들이 있죠.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헤어졌는데 그 사람은 계속 나랑 만나고 있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분이 이상한데 네, 신종인데 이거는 조금 회색지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회색지대고 아까 말했던 기일날 죽은 또는 뭐 자식이라든지 뭐 연인이던 부모님이던을 뭔가 회생시키는 건 조금은 뭐 긍정적으로 의미 있고 사람들이 이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불 의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까지는 지금 뭐 현행법으로도 이거를 어떻게 불법으로 볼 건지 이런 논쟁들이 있을 뿐인데 문제가 없고 이 회색지대는 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하나 건너뛰는 게 있죠. 사칭인 거죠. 예,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이나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는 얼굴까지도 드러내서 줌으로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일들을 드러나는 거고 유명인들은 동의하지 않았는데 유명인들이 저 투자해서 돈 벌었습니다는 목소리까지 위조하고 그 사람이 동영상으로 말을 하는 이런 식의 광고들이 나오는 거죠. 유튜브에서 광고로.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이 진짜로 말도 하고 저 사람이 저기 출연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나도 저기에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사기까지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다양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영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걸 딥페이크라고 하죠. 인공지능에 네네. 의해서 가짜로 만들어진 컨텐츠도 넘쳐나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고 대책도 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북한에서 왜 유훈 통치하잖아. 유훈이 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딴 사람들이 이게 네. 김일성 얘기하면서 유훈 통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일성 그냥 만들어서 계속 얘기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통치자 이번에 입장에서. 저기 인도네시아 선거에서 수하투로라고 죽은 독재자가 있어요. 네네. 수하투로가 나타나서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먹히냐면 60대 70대의 그 수하투로가 독재자였음이지만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거로 기억하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죽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노년층들에게 메시지를 유튜브에서 전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거부감이 있겠지만 네. 어떤 분들은 그래 저분이 살아 있어서도 이 사람을 지지했을 거야 이 당을 지지했을 거야라고 해서 이 효과를 할 수 있고 이런 그러네요. 부분들이 실제로 인도네시아 선거, 파키스탄 선거, 방글라데시 선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등장한 정치인이 등장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사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근데 거기에 써 있었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습니다고 작게 써 있었지만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아,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라고 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이 되는 거죠. 지금은 후보를 이용한, 예를 들자면 딥페이크는 한국에서 이번 선거법에 금지가 돼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는 아직 그것을 포괄하고 있지 않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나마 그런 영상은 안 나와 있어요. 남은 6일 동안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방식들이 선거 전에도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쓰일 수 있죠. 아니, 저는 또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이런 데 입사를 하면요. 네. 교육을 받는데 네. 다들 무슨 강사가 나와가지고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희의 경영철학은 뭐고 막 창업주 얘기를 막 하거든요. 네. 창업주를 깨워낼 수도 있겠어요. 아니, 창업주가 그럼요. 나와서 말씀하시게 하는 거죠. 그런 그냥. 것도 어렵지 않고요. 요즘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서 많이 쓴 건 뭐냐면 거기는 이제 해외 유명인들하고 보도국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만약에 뉴스 같은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 가능하면 성우들이 심지어는 이 말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드라마는 반드시 해야 되고 프랑스와 네네. 독일은 그 이제 나라의 자기 언어를 보호하겠다는 해서 그런 건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보도국에서 나쁜 의미는 아니고 헤이젠이라는 데 들어가서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유명인이라든지 분석가라든지 전문가가 한 영어로 말한 말을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가 아닌 거죠. 그걸 헤이젠에 의하면은 그 나라 언어로 심지어는 한국어로도 해요. 저도 해봤는데 캐시 우드를 한국어로 캐시 우드가 한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런 말했을 거라는 한국어로 얘기를 해요. 좀 교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입모양도 다 네, 입모양도 비슷하게 하고 근데 이런 네. 것들을 공식적으로 말을 했던 것을 팩트체크를 했으니까 보도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또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훨씬 더 그 국민들에게 외국어의 자막 처리가 아니라 그 자국어로 메시지를 전달해주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사실 헤이젠이라는 서비스가 미국에 만들어질 때는 이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이런 네네. 긍정적인 의미로 만들어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응용해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이것을 사람들이 응용해서 선거 전에 악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것을 사람들이 응용해서 유명의 사칭 이러한 투자 사칭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의도 자체는 대단히 효율적인 어떤 인공지능 아나운서라든지 뭐는 또는 뭐 제임스 딘을 살려내는 거죠. 네네. 또는 뭐 그래서 아 맞아요. 이런 엘비스 프레슬리도 살려. 엘비스 프레슬리도 살려내는데 최근에 미국 어떤 한 주에서 주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주에서 가칭 엘비스 법을 통과시켰어요. 아 뭐야 엘비스 법.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만드는 영상은 불법이다. 아를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이 그러니까 동의 없는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이것을 소셜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법에서. 아, 주법에서. 네, 일단 그런 목소리를 거, 활용하는 건 아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같이 엘비스 법이에요. 엘비스 법. 엘비스 프레슬리 목소리 그렇죠. 사칭하지 말라고. 예, 그걸 예를 들면 김광석 씨가 밤양갱을 불렀는데 만약에 그 저작권자가 동의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불법인 거죠. 그 미국에서는. 아, 그러니까 김광석 씨는 돌아가셨지만 네. 김광석 씨의 권리를 이어받은 뭐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이런 네. 분들하고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과연 김광석 씨의 어떠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족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김광석 씨의 목소리까지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목소리 그렇잖아요. 문제네요. 왜냐하면 밤양객이라는 것은 김광석 씨가 생전에 부르셨던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불렀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예, 불렀다라면 그 저작권을 가족들이 갖고 있겠지만 목소리를 갖다 인공지능으로 재생하여서 이것을 비비의 밤양객을 불러버렸다. 이거는 사실 법률적으로 논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네. 죽었는데 네. 그러면 원래는 내 물리적인 인생이 끝나면 네. 내 목소리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데 만약에 내 목소리가 계속 남아 있다면 나는 생명은 없는데 목소리는 남아 있어. 그 목소리 누구의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적 재산은 또 누가 가지고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한 그러게요. 동의의 표현을 또 누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빈 곳이 발견되는 법의 빈 구멍들이죠. 그러네요. 네. 그 법의 빈 구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면 네. 좋겠는데 아까 사칭 사건을 네. 얘기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사칭하면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그냥 가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한단 말이죠. 이제 아까 말했던 주진영 씨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해자를 그 잡을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범죄 조사를 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칭 광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가 지금 현재 현행법은 아니고 민사처벌을 받으려면 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경찰에. 이 부분이 있고 가해자를 단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제작을 해서 해외에서 업로드를 해서 국내 광고로 노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것들도 잡아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나 피해자, 가해자를 우선 잡아내기 어렵다라는 것. 우선 이런 기술들이 대단히 쉽게 만들어지면서 누가 어떻게, 왜냐하면 헤이젠에서 만들었다고 치면 미국의 헤이젠에다가 자,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헤이젠에서는 이거를 정보를 줄 의무도 없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 공조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광고를 아예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는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해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튜브하고 이 페이스북,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안 한다 보니까 올해 3월 25일 날 방통위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긴급 공문을 보내서 그런데다가 그런 광고를 좀 하지 말아라는 권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가 권고하는 걸로 끝났고, 그래서 3월 27일 날 국무조정실 산하에 이런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반정부 TF가 만들어져서 첫 회의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된 피해를 좀 더 진지하게 조사하고 면밀하게 꼼꼼하게 조사해서 법의 빈구멍을 채울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개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있어서의 조정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막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카카오 오픈 채팅방은 또 막을 수 없는 건가요? 막을 수 없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 범죄로 쓰였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하루에도 수만 개씩 다 만들어지는데 근데 저는 그것을 좀 더 강하게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 여러분들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에는 일정 정도의 MAU, 그러니까 그 월간 활성 방문 이용자가 이용하는 예를 들면 100만 명인 100만 명, 300만 명, 300만 명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만약에 그 해외 서비스가 이걸 갖다가 모니터링 한다면 그건 안 돼요. 반드시 유럽에서 그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에서 예를 들면 증오의 발언들이 확산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기 때문에 강력한 모니터링을 콘텐츠가 그러니까 유해한 콘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흔히 말하는 이 영어로는 디스인포메이션, 미스인포메이션 이러한 이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 발언이라든지 성적 차별 발언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동료들에 대해 왕따를 시킨 거라든지 또는 이러한 사기성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강력한 모니터링을 지금 강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규정이 통과되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유럽연합의 어떠한 이런 법률 개정들을 좀 한국에도 가져와서 앞으로 이런 범죄는 너무나도 넘쳐날 것이고 사실 이제는 시작된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꽃을 피운다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정치권이 적절하게 나가서 법 개정은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그 디지털 시장법하고 디지털 서비스법은 유럽연합에 있는 기업 아니고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라도 메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이 정도의 이용자 규모를 갖고 있다라면 그것은 국내 사업, 유럽연합 내에 있는 사업자건 밖에 있는 사업자건 아무런 관계 없이 무관하게 모두가 유럽연합의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유튜브, 일정 정도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법에 이러한 법의 어떤 흐름을 한국을 가져온다라면 그래서 국적을 불문하고 서비스의 이용자가 유럽연합에 존재하고 있다라면 근데 너무 또 뭐 예를 들면 100명 존재하는데 이렇게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몇 백만 명 이상일 거예요.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못 기억해서 죄송합니다만 몇 백만 명 이상으로 월간 이용자가 적극 이용자가 존재한다면 이건 다 법 적용 대상입니다. 네네네. 네. 대단히 강력한 규제. 우리도 법안이죠.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그런 규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네요. 유럽연합 할 수 있으면 우리도 유럽연합을 해주는데 지금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하고 제가 이제 과거에 잠시 공직에서 일할 때 미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모니터링을 하긴 해요.
하긴 하고 이번에 이런 피해가 났을 때도 언론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이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냐 할 때 자기네들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응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하나 주우면 그 다음날 50개가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당장 광고 수익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자기는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담당하고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한국에 없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라는 것도 안 알려줘요.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한국 사람 없으면 또 모니터링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한다든지 뭔가 자동화를 시켜놨거나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혀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한국 사람으로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면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유재석이 나왔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유재석이 아닐 수 있으면 우선은 펜딩, 흔히 말하는 보류를 시켜놓을 수 있는 거죠. 이 광고가 되기 전에 진짜 이것이 유재석이 출연한 광고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보류 과정들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광고를 게재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거 아무래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니터링 팀에 의해서 이거를 내려요. 그럼 이거 내리는데 최소한 며칠은 걸릴 거 아니에요. 이 며칠 사이에 벌써 피해자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야, 그러니까 자동화 해가지고 AI로 만들면 정말 그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엄청 많이 유통을 이미 시켰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유명 강사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그 유명인들 이 대책 모임에 있었던 김미경 씨라고. 김미경 씨. 예, 김미경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직원들이 지금 이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보면은 50만 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4층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광고비를 광고비를 쏟아 부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50만 뷰가 나왔다라는 것은 50만 명 중에서 예를 들자면 10%인 5만 명만, 아이고, 엄청난... 뭐 또는 1%인 5천 명만이라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1%만 그걸 보고서 믿었다고 한다면 5천 명이 그 영상을 통해서 1%인 사람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냥 몇 명 유명 사칭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생색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정부에서 TF팀을 만들어도 또는 지금 경찰청에서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이런 인공지능 만드는데 수조 원이 들었잖아요, 한국도. 그렇죠. 그런데 경찰청에서 과연 천억이라도 쓸 수 있을까? 못 써요. 경찰청은 못 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정말 한다면 정부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막대한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사업자들끼리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이런 광고가 못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좀 필요한 거고 우선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워터마크를 찍고 있다. 워터마크를 찍어서 우리 그러니까 워터마크라는 게 이제 여러분 여기에 지금 너희는 끝내주는 경제 이것이 이제 워터마크인 거잖아요. 네네네네. 또는 KBS, MBC라는 이런 것이 워터마크인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찍어서 인공지능이 만든 생성물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 유튜브에서 걸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협력하고 있는 업체가 인공지능의 모든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는 거고 또 강력하게는 또 요즘 인공지능이 오픈소스로도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있어서 이거를 제 노트북 이런 데 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라마 같은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러면 우회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인공지능 업체, 제작 업체들, 기술 업체들끼리만 협력한다고 해서 전체로 다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플랫폼 사업자들끼리 워터마크로 찍어낸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라도 안 하면 더 뚫리는 거니까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만으로도 다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경찰청이 돈 들여가지고 만든다고 해도 과연 이것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쫓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우회로들은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회의가 드는 부분입니다. 근데 경찰청의 노력도 물론 없어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효과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술적인 구멍들, 법률적인 구멍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어떤 교양적인 어떤 수준에서 이러한 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교양의 어떤 수준들이 여러 군데 지금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피해자는 속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구멍이 메꿔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되겠네요. 정부하고 또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가 출범하면은 제일 먼저 이거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우선은 정보통신망법에서 타인을 사칭해서 우선 사람들한테 이것이 가해자가 나오고 이걸 형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민법에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형법화에서 이러한 다중을 속이기 위해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칭성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형법으로서의 불법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러한 광고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의 절차를 거칠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반드시 한국에 둘 것. 이 법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기가 피해에서 이체를 했을 경우에 이 이체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금융법에 대한 조정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형법적인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들도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것.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운 거는 뭐냐면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오픈 채팅방과 이 밴드를 막는 거가 대단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와는 대단히 사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게 된다라면 사실은 전면적인 검열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 찬성론자도 있겠지만 검열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적으로 그럴까요? 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도 뒤지게 되잖아요. 다 뒤져야 되기 때문에 검열의 이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형법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핵심이네요.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하고 AI 시대의 사칭 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